삼성전자가 고성능 SSD와 그래픽디램 등 성능과 신뢰성을 강화한 첨단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은 고성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최적화된 PCIe Gen3 NVMe 256GB SSD, 2GB DDR4 DRAM, 2GB GDDR6 그래픽 DRAM 등 3종과 자율주행 시스템용 2GB GDDR6 그래픽 DRAM, 128GB UFS 등 2종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의 확대와 고해상도 지도, 동영상 스트리밍, 고사양 게임 등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고용량 NVMe SSD와 고성능 그래픽 디램과 같은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업계 최초 차량용 UFS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서버급에 탑재되는 고성능 SSD와 그래픽 디램을 차량용으로 공급을 확대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업계 최고 성능의 256GB SSD는 연속 읽기 속도 2100MB/s, 연속 쓰기 속도 300MB/s로 기존 차량용에 탑재되는 eMMC보다 각각 7배, 2배 빠릅니다. 2GB GDDR6는 핀당 최대 14GB/s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지원해 운전자가 다양한 고사양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고 대량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 보다 안전한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제품들은 모두 차량용 반도체 품질 기준인 AEC-Q100를 만족합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105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 실장 한진만 부사장은 최근 전기차의 확산과 인포테인먼트 및 자율주행 시스템의 빠른 발전으로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교체 주기가 7에서 8년에서 3에서 4년으로 단축되고 향후 성능과 용량은 서버급으로 발전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첨단 차량용 토탈 메모리 솔루션의 적기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